요리 단어와 양식 조리 기능사 시작. 프렌치 프라이드 시림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새우는 꼬리 쪽에서 한 마디 정도 껍질을 남겨 구부러지지 않게 튀겨주세요. 두 번째, 새우 튀김은 4개를 제출해주세요. 세 번째, 레몬과 파슬리로 가니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입니다. 오늘은 양식 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프렌치 프라이드 시림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첫 번째로 할 건요, 새우를 한번 손질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에 나와있는 대로 우선 새우는 내장을 먼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거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요 등에 마디에다 요지로 이렇게 해서 내장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장을 먼저 제거한 새우는요, 머리를 제거하시고요, 요구사항에 나와있는 대로 꼬리를 한 마디를 남기고 껍질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 새우는요, 이 꼬리 쪽에 보면 요걸 물총이라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잘라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등 쪽이고 요쪽이 배 쪽이죠. 그래서 요 배 쪽 밑부분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요, 새우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칼집만 넣을 수 있게끔만 살살 유의하셔서 칼집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리가 나오니까요, 네 개를 다 손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질한 새우는요, 등 쪽으로 놓으신 후에 윗부분을요,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서 펼쳐주세요. 소리는 잘 안 들리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누르면 두둑두둑 소리가 좀 나면서 끊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를 펼쳐서 튀겼을 때 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칼집 눈 부분을 꾹꾹 눌러서, 자, 끊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새우에는 소금과 흰후추로 간을 좀 해줄게요. 소금과 흰후춧가루를 넣어서 뿌려서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과정으로는요,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릇을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큰 그릇에는 흰자를 담아주시고요, 작은 그릇에는 노른자를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흰자가 남긴 그릇에는 물기가 없도록 유의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노른자를 이렇게 풀어서 밀가루를 여기에 한 3큰술에서 4큰술 정도 가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3큰술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노른자와 혼합을 시켜주세요. 자, 이 상태로 보면 되게 뻑뻑한 느낌이 들 텐데요, 여기에 물을 한 큰술 조금만 더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로 밀가루가 덩어리지지 않고 이렇게 풀어질 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흰자로 머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흰자는 머랭을 만들 때 바닥에 좀 행주 같은 걸 좀 깔아서 휘핑기로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랭은 조금 단단하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재료 목록 보면 설탕이 나오는데요. 이 설탕은 머랭을 어느 정도 거품을 올린 후에 마지막쯤에 살짝만 넣어서 혼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찍어봤을 때 이렇게 거품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형태가 될 수 있게끔 휘핑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반죽한 노른자에다가 이 머랭을 넣어서 한번 농도를 맞춰서 준비를 해볼게요. 자, 다 넣어주진 마시고요. 농도를 봐가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묽게 되면 튀김의 형태가 이쁜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머랭을 무조건 많이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자, 이 정도로 좀 걸쭉한 형태의 반죽이 될 수 있게끔 자, 머랭을 넣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반죽을. 자, 이제 튀김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선 덧가루를 살짝 새우에 묻혀주겠습니다. 여분의 밀가루를 새우에 살짝 묻혀서 준비를 할게요. 자, 그러면 튀김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튀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완성된 반죽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온도를 꼭.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기포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반죽에 새우를 묻혀서 튀김을 한번 해볼게요. 튀김은 절대 센 불로 튀기지 마시고요.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반죽을 묻힌 후에 끝을 살짝 털어내시고 바로 일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물은요, 끝에 쪽, 요 한마디는 묻히지 말고 튀겨주는 게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가면서 튀김을 고르게 색이 날 수 있게끔 튀겨주세요. 다 튀겨진 결과물은 이제 키친타올을 깐 접시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요구사항 있는 대로 레몬과 파슬리로 가니쉬를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자, 레몬은 양 끝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하고요. 가운데를 살짝 잘라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파슬리는 물에 담가 놨다가요. 건져서 이쁘게 모아서 줄기 쪽 부분을 조금만 잘라서 준비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접시에 파슬리와 레몬으로 윗부분을 장식을 먼저 해주신 후에 튀겨놓은 새우를 밑쪽으로 올려서 완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서 완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인 프렌치 프라이드 쉬림프 완성!